Nice Game TV.모던한 남자들의 패션 놀이터 장인어른 모주르 모주르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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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당군 김우중이고요. 네. 박성준 임드라 임드라 박성준씨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대됩니다. 뭐가요? 제가 장인어른 들어오고 나서 가장 높은 분이에요. 챌린저. 어우. 오늘 장인어른 시작을 해볼 텐데. 네네. 그동안 관람이 안 돼서. 네,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셨어요. 그러니까 직접 모셔야 돼서 좀 제한도 있었고. 그리고 장인들이 좀 힘들어했어요. 네. 맞지 않는 세팅에서 경기를 펼치느라고. 그렇죠. 에이.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걱정을 덜어버리고 이제 관전이 되기 때문에 네네. 예전 컨셉으로 다시 돌아와서 저희 둘이 진행을 하고 실제로 장인들은 자신들 편한 그런 세팅 속에서 경기를 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자 그럼 오늘 모주룩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어떤 장인을 모셨는지 오늘 장인 소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오늘 장인은 바로 미드코그모입니다. 소환사명은 귀요미 고라파동, 이름은 김호정, 나이는 20살. 와. 시즌2 탑레이팅 2150점이고요. 현재 챌린저, 시즌3 챌린저 2회에 갔고요. 현재 다이아 1회에 계신다고 하네요. 야. 근데 이분이 다시 챌린저예요 지금. 오, 다시 챌린저예요? 지금 챌린저에 계십니다. 35점? 네, 챌린저 35점에 계시고요. 이야. 저게 이제 저한테 주셨을 당시에는 다이아 1위였는데, 지금 챌린저입니다. 아마 제 생각인데, 장인어른 출연하기 전에 챌린저를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어떤? 장인어른 출연할 때, 네. 다이아 승급전, 그러니까 챌린저 승급전 해도 되냐고. 아. 재밌으니까, 그게 더. 지금 방송에 대한 뭔가 그걸 기대가 있네. 본인 스스로도. 네. 지금 챌린저에 계시고, 그러니까 네. 국내 45위입니다. 국내 45위? 네. 챌린저 45위가. 그렇죠. 45위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러너리그 8강에 진출했고, 코그모 총전적 952전, 승률 60%. 와, 대단한 거예요. 네. 노는 물이 1급 청정수인데, 청정수 안에서도 60%의 승률을 보장한다는 건 이거 말할 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롤게 미드 코그모 공략들 작성한 야 이거 있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네. 어떤 네, 그런 명성이 있네요. 그렇죠. 저는 요즘에 롤겔이 좋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싫어하는 사이트가 DC였는데 최근에는 DC만한 사이트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저도요. 네. 정말로. 네. 아, 저 정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네. 자, 미드 코그모를 시작하게 된 계기. 원딜 코그모를 하다가 한계를 느낄 때쯤, 미드에서 블루를 먹기 시작하면서 코그모의 눈을 떴다. 아. 장점. 무난히 성장해서 16렙을 달성하면 포킹만으로 누킹이 되는 LOL 최강 포킹 챔피언. 맞는 것 같아요. 저 말이. 무난하게 크면 상대 원딜을 궁 4방에 잡을 수 있다. 미드 코그모 트롤 아니니까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개인 방송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약간의 그 사심이. 네, 근데 오늘 그게 무난합니다. 미드 코그모 어느 정도이길래 과연 챌린저까지 갔을까? 그리고 그 챌린저까지 가는 그 수준에서의 경기를 펼치는데 승률이 6할. 엄청난 거죠. 6할인데 60승 40패 이런 게 아니에요. 900전을 했어요. 네, 900전입니다. 거의 600승을 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오늘 김호정 선수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그모 장인
귀요미 구라파동 20살 김호정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사실 좀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꽤 오늘 오래전에 제가 섭외를 했었는데 제가 입고 있다 계속 입고 있다 관절 이번에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네. 꽤나 오래 기다리셨는데 다시 챌린지 올라가셨네요. 아 원래 오늘 할라 했는데 네. 그 라이어 버그 나서 제가 잘린 줄 알았어요. 이게 승급전이. 그래서 다시 승급전 가려고 열심히 돌렸는데 이기니까 챌린저 되더라고요. 아~ 미드코금으로? 네. 아 그렇구나. 대단하세요. 챌린저 세 번이나 올라가셨어요. 또 일주일 후면 잘리겠죠. 아 올라가고 내려가고. 네 자, 익숙해요 이제. 야 챌린저랑 다이아 1을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게 되게 익숙하다는 말이. 네네. 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자기가 원하면 아무 때나 챌린저를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잖아. 인기가요 1위 했다가 뭐 10위 했다 이런 느낌이잖아. 국내에서. 그렇죠. 그렇죠. 아 대단하네. 에이, 기가 막혀 아주. 네. 근데 미드코그모가 뭐 장점이 분명히 뭐 자외성장 16레벨 이상의 성장했을 때는 정말 대단한 챔프라는 건 맞는데 사실 성장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팀을 믿고 로밍을 안 갑니다. 믿어요 저는. 팀을 믿고 로밍 가지 않는다? 믿는다? 네. 아예 믿고 게임을 한다? 아 근데 네. 이 말이 진짜 일리 있는 게 미드코그모가 어중간하게 로밍 뒤따라와봤자 의미가 없어. 그렇죠. 라인을 빨리 밀던지 CS를 압도라든지 해야 되는데 네, 뭐 이속이 빠른 것도 아니고 오죽하면 본인도 도주기가 없으니까 제가 장인어른이 어떻게 스펠 들지 잘 모르겠지만 전멸 유추하죠. 네 무조건 전멸 유추. 전멸 유추 생존 보장받는. 그렇군요. 본인만의 어떤 미드코그모의 노하우라든지 뭐 독특한 템트리 뭐 이런 거 있나요? 제가 쓴 템트리가 여는 성배 가는데 사람들이 많이들 딜로스 걱정하시는데 솔직히 팁이란 게 딱 하나 있는데 궁만 잘 맞추면 돼요 저처럼. 아 여는 뭐 딜로스고 나발이고 궁만 잘 맞추면 된다? 네. 아 니들이 딜로 쓸 수 있는 거는 궁을 못 맞추기 때문이다? 네. 아 패기. 만약에 우리 팀이면 물론 내 티어가 다르지만 만약에 우리 팀이면 사실 딜로스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코그모가 본인도 16렙까지는 딜이 안 나온다 생각하잖아요. 16렙은 성장해야 내 풀딜이 나온다. 근데 그 전에 단계에서 연운이랑 성배를 간다는 얘기는 최소한의 어느 정도 아이템을 갖추기 전까지 딜이 좀 네. 애매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챌린저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저게 맞는 템트리예요. 그렇죠. 정석이에요, 정석. 네, 그거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네, 맞아요. 연운이... 실버 1위 막 이러면은 아, 뭐 개소리야. 실버라 그러지. 이런데 챌린저라고 하니까 우리가 연운... 반박을 할 수가 없어. 실버가 연운 가면 연운화를 찢어버리지. 그러니까. 네. 챌린저니까 뭐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는 근데 심지어 오늘 좀 게임이 안 풀린다고 해도 챌린저로니까 좀 그러네. 상대가 또 그 정도급 있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다이아 1위면 뭐 어느 정도 뭐 그런 건데 챌린저라서 아 이게 확실히 진짜 챌린저로. 느낌이 달라요. 챌린저 다이아 1위는 진짜 나는 오늘 느낌이 확 달라. 저희 같은 그런 1개 유저들은 그 느낌 무게감이 있다. 왜냐면 다이아는 워낙에 많아 요새. 그렇죠. 물론 다이아 1 상위급은 챌린저랑 거의 동등한 실력이긴 한데 밑에 있는 네.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는 챌린저랑 다이아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그 점을 보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질문 좀 해도 되나요? 네, 물론이죠. 지금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지금 대학생이요. 아, 전공은? 아, 해양 쪽 공부하고 있어요. 해양 쪽 공부. 사시는 곳은? 저 원래 광주 살아요. 전라도? 네. 아, 전라도 광주예요? 네. 아, 맞다. 그래서 못 올라온 거야. 아, 그래서 못 올라온다고 나한테 얘기했었지. 네. 광주 어디 지역에 살아요? 광주 서구에 살아요. 서구 어디? 서구 화정동이요. 아, 화정동. 아세요? 아, 찾아오시면 안 돼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아세요? 네. 광주 지역을 아세요? 몇 번 가봤어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형제 관계는? 네, 저 막내요. 저의 위로 형 누나 있어요. 누나? 누나가 첫째시고? 누나가 둘째요. 아, 누나가 둘째시고 형님 계시고? 누나는 몇 살이에요? 10살 차이 나요. 우와! 그 누나는 무슨 일이에요? 대학 강사예요. 대학 강사. 그러면 형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부모님이요? 네? 형님은 11살 차이 나요. 11살 차이. 야 이게 약간 늦둥이네. 일단은 저희가 그럼 경기를 보고 네. 또 이따가 끝나기 전에 인터뷰가 있으니까 네. 그때 또 궁금한 네. 건 여쭤볼 테니까 오늘 아무튼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좋은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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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젊으니까 화이팅 넘치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일단은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서 박대 준비를 하는 동안에 오늘 또 상인으로 모셔서 오늘 모듈 어떤 상품이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얼추 봐도 뭐 있어요? 한 7번 홀 돌고 내려오는 분 그런 느낌이거든요. 세이너는? 네. Come on! 나와주세요. 어떻게 되었나요 포지션을? 이쪽으로.
켜봐요! 아, 제가, 제가 시간 너무 좋아서, 골프, 골프 치려고. 다시 자세 좋은데요? 어? 나이스 샷. 야, 몇 번 아이언이었어요, 방금? 아이언맨이요. 네. 아이언맨. 자, 오늘 첫 번째 상품 어떤 상품인가요? 뭔 상품이냐고요? 형, 핀을 안 켰대요, 마이크를. 켰어, 켰어. 핀 안 켜신 것 같은데요? 이거 올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올려줘요. 켜져 있는데요? 올렸어요. 네. 탄탄해.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패션도 올려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품, 테니스 배색 PK 티셔츠입니다. 네. 두 가지 컬러로 준비되어 있고, 기존 가격이 32,000원인데, 오늘 28,500원에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와우. 나이스샷. 네. 그리고 오늘 네. 장인어른 방송 중에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양말이 추가적으로 증정이 될 예정이고 이 양말이 단순히 여러분들 아시는 뭐 단색만 그런 양말이 아니라 패션 양말. 패션 양말. 실제로 장인어른이 후원해 주시는 모주룩에서 판매되는 패션 양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구입하시면 실제로 양말까지 드린다는 점, 할인된 가격에 양말까지 드려요. 사이즈는 M부터 X라지까지 컬러는 화이트와 블루가 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쿨게이님이 입고 계신 게 화이트. 아. 제가 입고 있는 게 블루예요. 아. 제가 입고 있는 게 블루예요. 그렇군요. 네. 실제로 저 모델이 입은 걸 보면 이게 저 화이트 쿨게이님이 입고 계신 거죠? 오. 같은 옷 다른 느낌. 그리고 이게 블루죠. 아, 제가 입고 있는 거.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매치하시면 되고 반팔이기 때문에 뭐 깔끔하게 그냥 입으면 네. 어디에서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옷이죠. 아, 그래서 요즘 요즘처럼 이렇게 옷 많이 입기 귀찮아요. 그럴 때 그냥 깔끔하면서도 네. 뭔가 패셔너블하게 이렇게 겨드랑이란 여러분 와 게라티 많이 입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럼 같이 필드도 나가시고요. 네. 요 제품 여러분들 32,000원인데 오늘만 특별히 28,500원에 그리고 방송 중에 구매 시 양말 증정까지 된다는 거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텝 좋은데요? 스텝 좋아요. 다 피하겠는데? 그렇죠? 사연은 고생했습니다. 이따 봐요. 네. 요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상품 판매를 해봤고 사실은 저희가 메인에 이렇게 오늘 할인되는 상품이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해 드리는 상품 말고도 이거 두 가지 상품 더 메인으로 한번 돌려주세요. 네. 네, 화면 아직 구입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하셔서 여기 모주룩 나이스 게임 TV 장인어른과 함께하는 모주룩 이벤트 배너 클릭하시면 오늘 날짜 6월 18일 화요일 장인어른 이벤트가 글이 나와 있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티셔츠 한 명 그리고 네. 모주룩에서 사용 가능한 만원 쿠폰 두 분 아... 그리고 문화상품권 한 분을 선물로 드립니다. 받고 싶다. 네,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만원 쿠폰 하나 선물로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글을 볼 때마다 진정성 있는 글 네. 물론 복사해서 이런 노력도 가상하지만 정말 진실된 글을 찾고 있거든요. 진실 네. 진실된 글 없어요, 진실된 글이. 아. 다 진실됐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복사를 해서 쓰는 것 뿐이죠. 저는 송주영님께 그냥 드리고 싶네요. 네. 왠지 그동안 드리지 않았던 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네. 일단은 시작부터 송주영님께 모주룩에서 사용 가능한 만원 쿠폰 하나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준다고요? 예, 네, 축하드리겠고요. 와우. 바로 시작부터 드리고요. 네. 그리고 모주룩 사이트 메인 페이지에 오늘 장인어른 방송되는 기간에 시간 동안 할인되는 세 개의 아이템이 나와 있으니까 이 방송하시면서 방송 보시면서 요거 반드시 숙지하시고 그리고 여기 메인 배너 입력하셔서 저희가 방송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걸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요것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네. 양말까지 드린다고 했는데 이런 양말이 어떤 양말인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양말이 여기 있잖아요. 양말. 이 방금 설명해드린 이 티셔츠를 사는 양말이 바로 이 양말이에요. 굉장히 컬러풀한 예쁜 양말입니다. 그렇군요. 네.
요런 양말이에요. 단순히 뭐 단색으로 됐고 막 이렇게 약간 좀 아저씨들이 신을 만한 그런 양말이 아니라 이런 패션 양말을 드린다는 점. 바로 아까 첫 번째 제품이었죠. 쿨게이가 입고 나온 테니스 배색 PK 티셔츠 두 컬러로 준비된 바로 이 티셔츠입니다. 오리지널 PK 원단으로 통기성과 땀흡수에 용이한 제품으로 활동적인 분들께 굉장히 용이하고 카라와 옷깃과 포켓 부분 그리고 소매 부분에 배색 컬러 매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컬러 매치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감각적인 네. 포인트를 준 감각적인 제품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첫 번째 제품 구입해 주시고 두 번째 제품 바지 또 준비되어 있고요. 세 번째 제품으로 티셔츠 제가 입은 건가요? 라운드 티셔츠 예 이것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잠시 후에 1, 2, 3경 또 진행되면서 계속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 요거 구입하시고 회원가입 안 하신 분들 회원가입하실 때 가입 동기 나이스게임 TV 장인어른 적어주시면 추가 적립금 적립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신고 있는 이게 그 양말이고요. 이게 미국 양말이거든요. 네, 방금 보셨던 그 양말. 이게 바로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 네, 서비스로 주는 드리는 그 양말이고. 힘들어. 요거 제가 입고 있는 거를 사시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거 세 번째 제품 라운드 티셔츠 네. 또 모주에서 판매하고 있는 오늘 할인되는 상품 네. 세 번째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 게임에 앞서서 오늘 장인 계정 한번 구경을 하는 시간 잠시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면은 잠시만 넘겨주세요. 지금 네. 마시고요. 안 보이죠 이렇게 쳐야겠네요. 기우미 고라 파동 여기 있죠? 아 이제 넘겨주세요. 아 나 저거 너무 부러워. 마크 챌린저 1단계입니다. 후 챌린저 1단계고요. 와 그리고 진짜 코구모모 하셨네요. 게임 숫자 보니까 네 첸 이즈리얼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판이 안 돼요. 진짜 장인이에요 저게. 코구모모만 지금 600판 넘게 하셨고요. 저게 장인의 모양이에요. 네 이게 맞죠. 네 니시 볼까요 지금? 국내 50위 안에만 들 수 있는 아이고 근데 지금 45위에 랭크되어 계십니다. 거기다 뭐 위아래로 있는 사람들 다 네임드예요. 보시면 예. KT 뭐 썸데이 에이씨 뭐 라이저스 뭐? MVP 센스 위에 있고요. 에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뭐 다 알만한 뭐 플레임이 여기 있고요. 오우. 비행기 타시는 데프트 뭐 다 여기 챌린저 지금 등등 계시고 계세요. 등등 기타 등등 요렇게 다 지금 예 있는데 여기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근데 그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게 꿀챔을 빠는 게 아니라 미드 코그모라 자기만의 챔프를 한다. 네 중요합니다. 자기만의 챔프를 하고 있다. 대전기록 보시면 역시 계속해서 랭크 게임만 하셨고 일반 게임에서는 다른 거 즐기시네요. 와 제라스도 하시네요. 비슷해 느낌이 포킹 그렇죠 멀리서 오 퍽 맞네요 그런 느낌이 근데 저 제라스 그 킬댓 보니까 팀랭이네요. 그렇겠네요. 네. 눈 볼까요? 고라파동. 저게 아마 고구모일 것 같죠? 이속과 성장주문녀, 마관, 네. 방과 쌍관이네요. 그리고 딴딴파동. 야 장인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장인들은 룸페이지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럼요. 보시면 이거는 약간 AD 챔프 상대할 때 제드나 뭐 이런 거 상대할 때 하는 것 같죠? 딴딴파동. 네. 아이 뭐 귀엽네요 룸페이지 이름이. 덜 딴딴. 아 덜 딴딴파동. 이거는 고형 성장 체력. 아 너무 직설적인 거 아닌가요? 이거 성장 체력. 네 표현이 너무 직설적인데. 마법 파동. 아 마법 파동까지. 이거는 마법 저항력과 그냥 고정 방어력. 네. 아니야 뭐 무난한 스트롱 파동. 스트롱 파동. 스트롱 파동은 순 체력 쪽인가요? 추가 생업이 있고 아... 물리 피해 7.6에 치명타 하나가 있는 걸로 봐서는 AD로 갔을 때. 가는 것 같죠 이거는 AD로 갔을 때 그렇죠 스트롱 파동 네 바텀 AD 및 코그모로 갔을 때 머니 파동 서포트 야 서포트도 설마 아니면 서포트 룬인데 그냥 룬 페이지 뒤에 파동이 붙는 건가 네 맞아요 아 그거였어 그림이지 원딜이지 그냥 난 또 뭐라고 네, 정글 정글 파동 우주류 파동 제정신아 에 그 마인가 오 마인가 봐요 이거는 진짜 마인 룬인데 방관의 추가 생명 물리 파동 물리파동 우주류라서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공이라도 하시나 정글 딴딴 파동 파동이 한 7절까지는 재밌었거든요. 9절 넘어가니까 슬슬 식상하네요. 랩터 파동 네. 뚫는다 파동 뚫는다 파동 방관인가요? 예. 그렇죠 그렇죠 뒷끝 파동 뒷끝은 뭐야? 별거 없는데 고정 아 다 그냥 고정이네 뒷끝 뒷끝이 좀 있구나 네 자 특성 한번 볼까요?
곡사포 코구마 이거 쓰시는구나. 14-06 경험치 획득량 이게 중요하구나. 아 빨리 16렙을 찍어야 돼. 궁에 폭딜이 나오려면. 그렇죠. 그리고 생명력사 주문목표율이 3%. 와. 눈치나력 당연히 있어야 되고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만화 재생. 어 이거 꿀인데 저 경험치. 귀한 강화까지. 왜냐면 딱히 찍을 게 없는 거야. 그렇지 여기서는 네. 이속 하나 뭐 찍고 이런 보다는. 그리고 미니언 확실히 요거 포탑 공격력 요거 중요하고요. 네. 여기서 재사용 대기 시간 찍는 게 여기서는 공속을 찍는 거. 오 신기하네요. 여기선 고 여기선 이거 타워 철거용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챌린저라는 거 챌린저 현재 45위에 랭크돼 있는 굉장히 잘하는 유저라는 거. 지금 서치가 좀 오래 걸립니다. 네. 챌린저다 보니까 그 점은 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대하는 장면이 뭐냐면 안 보이는 자리에 막 궁수 갖고 잡는 거. 어. 지나가는데 그냥 갑자기 맞추는 거 막. 상대 정글 지나가는데 갑자기 막 거기 떨어뜨려 갖고 막 위에서 레이스 먹고 있는데 막 거기다 뚝뚝뚝 떨어뜨리고 막. 근데 실제로 얘네 그 갱크드 바이맘 네. 선수가 나왔을 때 은교에 출연했을 때 미드 코금을 했었어요. 네. 하이라이트 장면 제가 본 게 있어요. 하드 캐리 했어요. 막 상대가 도망가는데 구른 자리에 막 떠들이고. 네, 안 보이는데 형이 방금 임다님이 말한 그 장면을 보여줬어요, 갱마미. 그런데 코그모 미드 코그모 장인이자 챌린저가 그런 장면을 못 만들어내면 안 돼요. 그러면 조금 좀 그렇죠. 모양새가. 네. 그렇기 반드시. 때문에 반드시 만들어내지 않을까. 나는 어떤 기대감을 더욱더 하게. 만들어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서치가 되면 저 코그모 한번 스킬 한번 볼까요? 저 제가 잘 모르거든요. 스킬을? 네. 코그모 키어기니까 좀 밑에 있죠? 아 여기다 쳐야 되는구나. 코그모 코그죠? 들어갑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먹는 거기. 난이도 높고 공격력 높고요. 네. 스킬 한번 볼까요? 아, 이케시아식 마무리. 이거 죽으면은 따라 붙는 거. 그렇죠. 아시죠? 이거는 다. 네, 알죠. 죽으면 우와! 터지면서 꼭 복싸면서 하나 잡고 죽어요, 저게. 그렇죠. 왜냐면 박빙으로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볼까요? 부식선 침. 공격 속도를 기본적으로 높여 주는데 이 패시브고 사용을 하면 저기 마법 피해를 입히고 4초 동안에 상대방의 방어력과 마법 방어력을 낮추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한번 볼까요? 부식선 침. 기본적으로 공속은 아 이거구나. 네, 높여지는데 패시브로. 그럼 W 생체 마법 폭격. 공격 사거리가 길어지고 체력빌의 데미지를 줍니다. 어? 체력빌의 마법 피해를 줘요. 아 이게 코그모가 후반에 AD로서 완기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죠. 그렇죠. 네. 공모의 분비물 이건 바닥에. 진액을 발사하는 거. 이게 AP 코그모의 꽃이죠? 네. 궁극기와 더불어서 이속을 낮추면서 저 장판 데미지도 무시 못하거든요. 엄청 세요. 네. AP로 가면. 전부 다 AP. 살아있는 곡사포.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사거리가 저밖에 안 돼요? 네. 생각보다 짧네? 이게 사실 이게 약간 확대된, 약간 줌아웃 돼가지고. 줌아웃 된 거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만화가 허용되는 한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코그모가 괴물인가요? 볼까? 스토리까지는 몰라서. 종류가 얘가 진드기 종류인가? 구황작물. 구황작물이요? 네. 그게 뭐죠? 고구마. 고구마? 감자 이런 거요? 네. 뿌리 식물? 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한번 드립 쳐봤습니다. 아, 오랜만에.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네. 빵 터지는 재미는 아닌데 네. 그냥 그 미세하게 스쳐 지나가는 간질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 감기 걸렸을 때 살짝 네, 목 간지러운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코그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코그모는 되게 귀여운데 그 이미지상의 코그모는 좀 되게 무섭네요. 입안에 막 촉수 같은 그런 물도 있고. 그렇죠. 주라기 코그모, 심해어 코그모. 네. 왕나비가 제일 징그럽지 않나? 왕나비가 나는 그렇게 징그럽던데. 실제로 보면 징그럽겠죠. 게임 내에서 봐도 좀 징그럽던데. 그래요. 저는 좀 이렇게 독특하고 예쁘던데. 그렇습니다.
지금 게임을 찾고 있는데 워낙 오래 걸려서요. 여러분들 조금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프로게이머 9명이 서치를 돌리고 있어야 되는데 시간대가 9명이 일어나는 시간대가 아니라서 네. 잠시 후에 게임이 걸리는 대로 바로 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땡하고 10명이 걸리는 게 아니라 앞에 한 10명 그룹이 빠져나간 거야 지금 다른 게임으로. 그래도 사람이 없는 거라고 이 L 때 지금 이게 저희는 느낄 수 없는 네 저희는 서치하면 바로 10초 안에 두둥 나오거든요. 어떤 게임이든 상위 1%도 아니에요. 상위 막 100명 안 그런 거 안에 들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이게 100위 안 이런 거. 그렇죠. 꽤나 오랜 시간 걸려야 조금 아래 티어로 가서 네. 그분들과 아마 서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로서는 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거죠. 자 이제 곧 경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경기 준비되면 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아 그렇죠. 장인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있군요. 딜레이가. 딜레이 당연히 있죠. 아 제가 그걸 생각 못했네요. 네. 자 코그모 미드 코그모 본인은 내 랭게임을 할 때 미드 코그모 어때요? 같은 팀이면? 저는 다 믿고 맡기는 편이에요. 탑팀 모두 그냥 간다면 가라고 하고 뭐 미드에서 이상한 거 한다고 해도 그냥 하라고 하고. 저는 신기한 게 우리 팀이 미드 코그모를 해서 캐리를 안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항상 이겨주더라고. 그러니까 믿고 맡기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독특하네요. 어 팀이 화려하네. 네. 어우 이거 뭐야? 화면 보여주시죠. 네. 네. 어 상대 플레임이 있네요. 어우 플레임에 나진 나그네 은교 출연 예정이죠. 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게임이? 내일 은교 출연 예정이고. 이게 뭐야? 미드가 플레임이에요. 아이고 플레 아 미드가 맞나? 미드 맞겠죠? 네. 미드 플레임과 맞붙었습니다. 저 이거 우리나라 야. 탑 솔로 중에 최고 중에 한 명인. 와 이거 오늘 이거 그냥 업적 짓고 가는 거예요. 시청자 입장에서 네. 각인시키고 가는 거 이기면 그 라이저스도 있고 뭐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유명한 분들. 아 그러니까 이게 라이저님이 그 카사딘 잘하는 거 아닌가요?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챌린저 티어에서 서치라니까 웬만한 네임들이 걸릴 수밖에 없네요. 저도 롤 막 초고 리저스래 리저스 아 리저스예요 리저스? 리저스 그 제가 롤 초고수분들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아는 아이디들이면 진짜 유명한 거예요. 그럼요. 네. 아, 플레임이 나왔다는 게 트위치 피딜 대 캐틀 소남 보는 탑이 앨리스 대 카직스고요. 그리고 라이즈 대 코그모 미드입니다. 정글 누누 정글 아무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요게 느낌이 뭘 벤했을지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벤이요? 벤은 뭐 했을까? 여섯 개를 제드? 어 제드 제이스 제드 제이스 스래시 스래시 당연히 팬했고요. 마이 마이는 모르겠고 아 우리 구간대 어. 급해 실버에선 그렇게 나오거든요. 라이즈가 까다로운 거 벤했을 수도 있어요. 오리아나? 굳이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그렇게까지 안 했겠죠. 리신 리신 리신이 너무 요즘 핫하니까 가능성 있어요. 확실히 캐넨, 제이스, 스래시 뭐 이 정도는 변했겠죠. 그냥 싫어요. 상성이 없는 것 같아 걔네들은. 맞아. 특히 캐넨 미치겠어요 아주 진짜. 캐넨 장인 나오면 만약에 나오면 저 맞짱 뜰라고 그냥. 예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누구지? 생각이 안 나네 아이디가. 캐넨 장인 네 글자였는데 걔 하드캐리라고 하는데. 아 그래요? 네 캐넨 장인. 어 맞짱 또 법정스님 그래. 아, 법정스 아 법정스님이요? 네 캐리하고 왔어요. 아 법정스님이 장인어른 나왔었어요? 네. 아 아세요? 저희 알죠. 저 아는 동생이 프렌즈가 법정스님이랑 아이디 그 아이디로 하던데. 그 방송 자체를. 법정스님이 나와서 하드캐리 했었어요. 그렇군요. 네. 어차피 탑에서 5공으로 못 이기는 거 뭐라도 이겨야죠. 그렇죠. 자 이제 경기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라이즈 점화 들었고 순간이동 같은 건 없습니다. 케이틀린은 오히려 정화, 트위치는 보호막. 네.
아, 그 방금 하품 아니에요? 지금 그 바람 누가 하품했는데? 문 좀 닫아주세요. 아, 하품 소리 들렸나요? 아니요, 문 좀 닫아주세요. 아, 하품처럼 네. 들렸구나. 예, 하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일 하시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오늘 내일 모레. 모레까지. 예. 자, 조합 좋아요. 양 팀 다 조합 좋고. 경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초반이니까 자동 모드로 일단 경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 좀 하고. 네. 뭐 특이한 만점 없냐? 트위치 도란검, 캐틀 도란검. 아무 당연히 기본 세팅이고요. 누누가 잠수라는 거. 앨리스가 천갑을 샀어요. 카직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좀 독특한 건 피들도 잠수라는 거. 움직이겠죠? 네. 어, 이게 더 징그러운데? 환사의 협곡에 오신. 다 징그러워. 어, 이거 되게 징그럽다 이거. 고구모. 어, 얘 왜 저래? 왜 두 발로 걸어 다녀? 물고기가? 물고기는 원래 여섯 발로 걸어 다니지 않아요? 물고기는 발이 없죠. 제가 너무 만화를 많이 봤나요? 네. 네. 자, 어, 누누 선 도란검이에요. 좀 유지를 하겠다는 건데 오랫동안 돌겠다는 뜻 아닌가요? 어차피 선 그게 있으니까 흡혈이 되니까. 그렇죠. 최대한. 자, 선 도란검. 도란 닌가지 않나 그럼? 그러니까 제가 또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선 도란검이라. 왜 검을 갔을까요? 특이하네요 이건 좀. 자, 일단은 미드는 골렘을 먹고 시작. 일단 무난한 플레이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좀 기대한 대로 나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디 자체가 코그모를 의식해서 만든 아이디죠, 지금 고라파동이라는 게. 그렇겠죠? 파동을 고라, 워낙 좋아해서. 고라파동이 뭐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애니메이션 캐릭터인가? 그런 것 같아요. 자, 아직까지는 서로 분하게 정글 돌고 있고요. 라이즈가 경험치 먹고 왔네요. 네. 라이즈가 경험치 라이즈가 먹었어요. 네, 라이즈가 먹었어요. 아예 앨리스가 몰아줬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랩 때 바로 룬가목으로 뭐 킬각 혹은 전멸이라도 빼겠다는 생각인가요? 확실히 상대가 잘해요. 자, 플레임 선수 잘합니다. 국내 최고의 고구마 위주로 볼까요?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아예? 그렇죠? 네. 그런 게 편하죠 사실은 저도. 지금 이 옵저버랑 6조가 다른 옵저버였나요? 네. 그럼. 어, 일단 점화! 저 전멸 Q면 좀 위험한... 아! 안 잡혔어요! 아! 오! 쫄깃한 고무소! 아따 거시기 한 거이? 안 잡혔어요. 네. 둘 다 전멸. 아마 이러려고 이랩을 몰아준 것 같아요, 지금. 아, 확실히 코너에 몰렸어요. 이게 지금 누누가 온다. 어! 탑에서 퍼블 났습니다. 아, 그리고 라이즈가 잘 빠졌어요. 타이밍 잘 보고 와드 아래쪽 꽂고 뒤로 잘 빠집니다. 아, 저는 이런 거 보면 확실히 클래스가 있다고 느껴지는 게 상대가 여기서 블루 정글 쪽에서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이즈가 포지션 자체를 상대 정글이 와도 어차피 왼쪽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른쪽 미드에 붙어 있어요. 언제라도 보고 피할 수 있게. 이런 게 어떤 기본 그런 거거든요. 기본 베이스가 워낙에 쭉 탄탄한 선수들이에요 지금.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드를 안 해서. 일단 초반은 좀 힘들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어? 바텀에서 킬 났고요. 어? 2킬째 바텀. 이래야 돼요. 자, 빠졌어요. 빠졌어요. 도우마 빠졌어요. 자, 눈을 뒤에서 보고 있거든요. 자, 점... 이게 얼음덩어리 2스킬을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얼음덩어리 한 방에 안 죽을 것 같은데 저피. 어? 봇? 누누 다이브! 잡았어요. 또 잡습니다. 누누가 잡은 거죠? 그 혹시 졸... 아, 약간...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죠, 아니죠. 미드 위주로 보기 위해서. 네, 그렇죠. 네, 미드 위주로 보기 위해서. 네. 자, 암호목 또 왔어요. 이거 이거 코그마만 잡겠다는 거죠? 네. 룸가목을 걸었을 때 암호가 붕대를 맞출 수 있는 각만 나오면 진짜 위험한 상황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전멸 빠졌거든요. 유치한 사례이긴 하지만 노아드라는 거 이미 알고 있고요.
아, 민현이 가려서 지금 함부로 아 이제 타이밍을 못 잡고 있어요. 네. 아, 무무가 빠지네요. 아, 근데 플레임 선수가 진짜 잘하네요. 그 거리 조절이. 그럼요. 예. 네, 레벨은 일단 뭐 앞서고 있습니다. 다시. 이게 곧 그걸 아마 찍었겠죠? 14, 0, 16? 예, 그것도 있고 아, 아무가 약간 먹었어요. 그렇죠. 예. 왔다가. 자, 아무 왔는데 누누가 이건 그냥 한번 그냥 풀어주고 가는 거죠. 네. 라인만 살짝. 네, 라이즈 입장에서는 뭐 정글 위치도 파악했고 전혀 위협적인 정글링은 아니었고요. 자, 지금 아무무가 레이스 뒤쪽에서 카운터 정글 지금 이미 핑이 다 알려주고 있어요. 지나가는 길이라든지 이런 루트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앨리스가 잡히나요? 앨리스 잡았어요. 네. 탑에서는 누누가 성공적인 갱을 성공시켰습니다. 반면에 미드는 코그마 초반에 굉장히 위험했는데 네. 그 타이밍 잘 극복하면서 마나가 부족한 게 확실히 좀 힘드네요. 저기서 전멸 쓰고 정말 아슬아슬 살았을 때 있잖아요. 그때 기환을 안 탄 게 정말 베스트 초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애매했거든요, 그거. 이거 누군가 한 번만 잘못 걸리면 그냥 바로 잡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환을 안 눌렀다는 게 결국에 초반에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만하다. 네. 6렙 찍었어요, 드디어. 6렙입니다. 집에 가려고 빠르게 라인 클리어를 하고 있죠. 잘해요. 확실히 잘해요. 네.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까지의 장인 간 좀 다른 게, 코그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후반부터 빛이 나요. 초반에는 사실 크게 막 임팩트 있는 무언가를 보일 수는 없어요. 네. 때가 되면 갑자기, 하다가 막 용싸움 같은데. 혹은, 2대2 막 국지전 이런 거 이런 거에서 빛날 수밖에 없거든요. 바텀 필자는 좀 나고요. 미드 네. 보겠습니다. 뭐 슬픈 영어 아니요 아니죠 전혀 네. 와드 봤고요. 네. 와드 설치하고 아이템은 역시 여신의 눈물 그리고 마법 무효 망토를 갔습니다. 저건 성배에 대한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아, 양 선수 움직임이 너무 좋아요. 자, 이거 CS 포기하지 않고 맞딜 넣어야 되지 않나요? 와! 저만 걸었어요. 저만 선점만 걸었어요. 유치가 빠졌고요. 자, 피했어요! 아, 시야 없어요. 시야 없어요. 시야 없어요. 전면! 맞죠? 유치야! 플레임 짱짱맨! 누누까지 잡혔네요. 여기서 낙지한 게 대박이었어요. 아... 이지시아 싸움에서 나가는 척 하면서 이쪽에 곡사포를 쓰게 만들어 놓고 다시 들어가고 나온 코그모를 딜한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코그모가 처음에 한번 그렇게 해서 이득을 봤어요. 라이자 들어와서 궁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상대가 그래도 플레임인데 거기서 너무 정직하게 무빙할 거라고 생각 속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좀 아쉽네요. 그래도 이런 게 저는 정말 저희 수준이라 다른 게 서폿이 커버로 옵니다. 미드를. 이런 거 좋죠. 본인도 CS 챙길 만큼 또 챙기고. 네.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소나 컸으니까. 네. 코고가 블루 줬고요. 이제 좋네요. 코고 단축키가 뭐죠? 네. 유저 단축키. 그게 뭐야? 그 사람 시야로 바로 방금 아 그냥 클릭만 해도 되나요? 네 더블클릭하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제부터 코그모가 블루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힘이 좀 다르거든요. 글로벌과 골드는 확실히 좀 차이가 납니다. CS도 차이가 나고요. 생각보다 안 나는데 근데? 12개 저는 글로벌과 지금 한 1000 정도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는 400 정도밖에. 저 라이즈 마나가 좀 애매해요. 블루가 있긴 합니다. 플레임 무빙. 와.
서로 눈치 싸움이 네. 치열하고요. 아, 체력을 채우는 용도로 그냥 궁을 써버리는 라이즈. 근데 지금 플레임 선수의 무빙도 무빙이지만 이미 코구모가 라이즈를 좀 제압했어요 지금. 앉은다는 그 자신감이 생겨버렸어요 지금. 딱 무빙만 봐도 라이즈가 좀 소극적으로 움직이죠. 그렇죠. 라이즈도 여신의 눈물에 만화보다 샀고요. 피들이 바텀 쪽에 가고 있는데 킬각이 나오기는 조금 와드 위치가 아 그냥 보여주네요. 자, 본인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조용히 미드 코구모가 성장을 하고 있어요. 아주 조용히. 네. 근데 CS는 확실히 플레임 선수가 잘 먹죠. 깔끔하게 챙겼죠. 아. 아, 좋네요. 5대 3. 네. 지금 뭐 글로벌 군도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뭐 미리 언급을 했다시피 사실 미드 코구모가 로밍을 가서 막 폭딜을 해가지고 잡아낼 수 있는 로밍형 챔프도 아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 조용하게 안 죽고 성장하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럼요. 네. 다른 챔프처럼 가가지고 막 카이처럼 쓸어 담아야 잘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라인을 밀면서 CS를 많이 먹으면 그걸만으로도 충분한 거거든요. 후반엔 어떤 미드 챔프보다 사거리 긴 폭딜이 나옵니다. 네. 괜찮아요. 자동 오토마우스. 네. 네. 오토마우스죠. 네. 괜찮아요. 자, 라이즈는 만화가 없기 때문에 집에 한번 돌아가고요. 보통 이전에 워크 같은 경우에는 저기 한시 방향으로 마우스가 가 있는데 네. 뭔가 참 좋아요 이런 게. 그렇죠. 다시 미드 쪽으로 합류했고 확실히 만화가 많이 부족하네요. 좀 집에 가려고 타이밍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라이즈가 안 보인다는 사실을 아군들에게 알렸겠죠. 네. 이번 웨이브